보통 이걸 빼고는 물을 갖다 버리잖아요. 물 갖다 버리고 통 청소하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분. 여기 부분하고 물 버리고 가습기를 통을 깨끗하게 물기를 싹 닦았어요. 마른 걸레로에. 근데 여기 마른 수건으로 닦아든 게 거기만 닦아든 게 아니고 여기 기계의 본체도 이 기계 물통과 닿는 부분에 물이 간혹 남아요. 그러면 여기 물 남은 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돼요. 이유는 잘 몰라요.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물안 닦아서 고장 났는지 그 전에 안 닦았을 때는 고장이 났었어요. 근데 지금은 물을 확실하게 닦고 나서부터는 고장이 없어요. 한번 그렇게 해보시에.